전남도 농업기술원이 벼 무쌀애지 이항과 직파 재배 관련 신기술을 알리는 현장 시연회를 진행했습니다. 도 농업기술원은 지난 17일 전남 나주시 산포면의 한 논에서 벼 무쌀애지 모내기 신기술과 직파 재배 관련 신기술을 소개하는 시연회를 마련했고, 이 자리에 지역 농업협회 회원과 시군 담당자 등 10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농가리와 로터리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 레이저 군편기로 평탄 작업을 하고 곧바로 모내기를 하는 벼 무쌀애지 이항 기술을 시연했습니다. 썰레질을 하는 이유는 땅이 균평되지 않아서 마지막 이항 직전에 썰레질을 이렇게 평평하게 하거든요. 평평한 이유는 물 관리나 잡초 관리 때문에 꼭 해야 되는 그 필수 작업입니다.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은 농번기 때, 이항기 때 일이 집중이 되다 보니까 어떤 농사를 지신 분들 엄두를 힘들고요. 그다음에 그렇게 흙탕물을 일으키다 보면은 토양의 공급이 부족해서 요즘에 문제되는 메탄이 발생이 많이 돼요.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무쓰레질로 가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. 한편 벼 무쌀애지 이항 기술을 통해 당초 4회까지 진행하던 논 준비를 매년 2회까지 줄일 수 있고 농작업 시간도 절반가량 감축할 수 있다고 분석됩니다.